안녕하세요, 드론 요정입니다. 오늘은 미니2에 꼭 필요한 액세서리 모터 보호캡입니다.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고 드론 요정에서 24,700원에 판매 중입니다. 설치 방법은 쉽습니다. 자, 제품을 뜯어 가지고 기존의 프로펠러를 제거하시고 그 위에다가 이 알루미늄 보호캡을 덮어 씌우시면 됩니다. 그리고 알루미늄 캡의 빈 공간에 프롭을 설치하시면 되는데요. 자, 그림과 같이 되었습니다. 그러면 왜 이 녀석을 설치를 해야 될까요?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. 기본적인 미니2의 모터 보호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. 이 모터 보호가 안 되어 있어서 먼지에 취약하고 빗물에 아주 취약합니다. 그래서 이런 모터 캡을 보호해야 장착을 해서 보호를 해야 미니2를 더욱더 오래 쓸 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이제부터 장착을 한 뒤 잘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다 같이 화면을 보시죠. 네, 보시는 바와 같이 호버링이 아주 잘 됩니다. 그리고 옆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회전을 해도 똑같이 잘 되네요. 네, 오늘 드론 요정이 소개시켜드리는 이 액세서리로 여러분들의 미니2를 더욱더 오래 사용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 자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. 고맙습니다.